이 버거 패티만큼 주인공 역할을 해줄 진짜 아보카도 무스를 완성했습니다. 야. 와. 와. 다시 또 이렇게 하나 더. 네, 안녕하세요. DKG 경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프 강민혁입니다. 아, 경윤 씨. 네. 제가 DKG에서 경윤 씨가 요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좋아한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유튜브도 자주 보신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제가 또 부담주거든요. 아, 당근. 오늘 이 기분 좋은 이 느낌을 정말 맛있는 네. 버거, 햄버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또 최근에 수제 햄버거집이 또 유행했었잖아요. 네. 고들램지 선생님의 햄버거. 오, 아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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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들었을 때 이게 더 뭔가 맛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미치버거라는 버거인데 고기도 적절하게 지방이 있어가지고 되게 고소하고 부드러운데 숲속에 버터까지 들어가니까 더 부드러운 거죠. 아, 굉장히 버터리할 것 같은데 네. 느끼하지 않게 먹게끔 식초. 식초. 네. 설탕과 물이 아니라 설탕과 식초. 식초입니다. 네. 이렇게 설탕하고 식초를 네 넣고요. 그리고 또 피크닉 스파이스를 아, 한 번에 넣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시럽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인 건가요? 네, 끝이에요. 오. 근데 이 시럽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시럽은 물과 설탕이 들어가니까 네. 달기만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향긋해요. 아. 피크닉 스파이스가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소스구나. 네. 어, 꼭 써먹어야겠네요. 어, 이거 꼭 만들어보세요. 네. 어, 물 같은 농도였는데 지금 보면 그러게요. 뭔가 꿀 같은 느낌. 그죠? 꿀 같기도 하고 꿀 같기도 하고 캐러멜 네.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 정도 농도가 되면 거르시면 됩니다. 와, 향이 좋죠. 아까 그 식초 냄새 맡았을 때랑 또 다르네요. 너무 다르죠? 네. 이 아이를 이제 아보카도를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다가 제가 너무 곱게 갈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 되게 부드럽다. 네. 어, 아보카도 혹시 직접 구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네. 학창 시절 때 이제 과일 가게를 갔어요. 네. 사장님한테 혹시 그 뭐 해외에서 온 뭐 그런 과일 먹고 싶어 먹어보고 싶어서 해외에서 온 과일 제가 뭐가 맛있냐 했는데 뭐가 네. 달다 뭐가 제일 다냐 얘기를 했는데 아보카도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보카도 달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만 드세요 해서 플라스틱 컵에다가 썰어 주셔가지고 네. 먹어보래요. 네. 먹었는데 예. 전혀 달지 않은데 네. 너무 짜작 좀 충격 먹었었던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샐러드에도 많이 넣어 먹고 맞아요. 요리로 해서 많이 맞아요. 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실 느끼하지 않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네, 하나 둘 맛있게 이거 엄청 맛있어요. 자, 네 다섯 자. 네. 너무 곱게는 아니고요. 네. 이 세 개의 아이들이 약간 하나가 된다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갈아보세요. 이렇게. 그렇지. 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산에서 송이버섯 캐는 그 영상. 네. 어,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송이버섯을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요? 너무 신기하게 봤어요. 제가 구분을 못해서 이게 국버섯인지 송이버섯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다 밟고 다니까 할아버지랑 아버지께서 올라오지 마! 이래가지고 그날은 앞에 할아버지는 계신 것 같은데 뒤에 아버님은 계셨나요? 아버지는 이제 더 좀 험한 산에서 더 난이도 있는 산에 가셨던 근데 이것만 봐도 네.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고쳐 주시고 네.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또 보세요. 달콤해요. 그 근데 이거 진짜 이것만 먹어도 될것 같을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과자나 크래커 같은 거 막 꽂아놓고 그냥 TV나 영화 보면서 그냥 저는 이렇게 퍼먹어요. 이렇게 과자 찍어가지고. 근데 딱 진짜 저도 딱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응용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아. 얘는 말린 토마토입니다.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살짝 섞어드릴게요. 그다음 다진 쪽파. 좋습니다. 얘는 이제 좀 매콤한 맛을 주기 위해 살라피뇨. 이 버거 패티만큼 주인공 역할을 해줄 진짜 아보카도 무스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네. 주인공입니다. 아 버거 패티입니다. 드디어 네 소고기 등심이에요. 등심. 네 보통 일반적으로 버거 할 때 네. 되게 좋은 부위는 쓰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네. 어느 부위를 써요? 보통 이제 막 남아 있는 고기를 이제 다진 요리라고 해서 다진 기계로 막 다 갈아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얘를 보면 입자가 있어요. 그렇네요. 칼로 직접 다진 겁니다. 아 셰프님께서 네, 직접. 네. 아 그래서 훨씬 이제 굽고 나서 이제 버거를 먹었을 때 네. 훨씬 더 수제 버거의 느낌이 나는 거죠. 네. 더 퀄리티가 올라갔네요. 네. 여기 있는 가루두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얘는 양파와 양파. 네. 마늘가루입니다. 마늘가루. 한국의 대표죠. 아 네. 네. 여기에 소금. 소금. 후추. 후추. 맞아요. 노른자. 얘는 노른자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네. 고무 스패츄라 한번 잘 섞은 다음에 네. 잘 뭉쳐지면 여기서 한번 같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죠. 좋아요. 네. 헐 어떡해. 벌써 맛있는 냄새가. 저 혹시 근데 네. 마늘이랑 양파를 이렇게 고기처럼 직접 안 다지고 왜 이렇게 뭔가 가루로 하는 따로 이유가 있나요? 아 일반 양파나 이런 수분이 네. 많은 아이들은 네. 이렇게 패티에 섞으면 물이 많이 생겨요. 아 네. 스테이크나 이런 고기 종류들은 네. 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마이야르라고 해서 감칠맛을 네. 올려야 되는데 양파가 들어가면 그걸 좀 방해할 수 있어요. 아 또 가정에서 편안하게 만들어 먹는 버거니까 네. 뭔가 이렇게 저울로 그람수를 재기보단 네.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한 세 개 정도를 떼어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떼어내서 네 이렇게 그냥 톡톡 치듯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진다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한 게 네. 촉감이 좋다. 그럼 구울 때는 네. 이렇게 하면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구워도 될 텐데 왜? 그냥 구워도 괜찮은데 네. 네. 부서질 확률이 높아요. 아~ 떨어질 거예요. 아 마음 아프죠. 네. 진짜 이쁘게 빚었는데 네. 또 부서지면 마음 아프죠. 자 이렇게 좀 펼쳐보세요. 이렇게 이제 고기 사이즈를 네.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버거번보다만 크게 하면 돼요. 왜냐면 고기가 구워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되죠. 수축이 맞아요. 빠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버거번보다 커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버거 사이즈의 고기가 나와요. 아 정말요? 네. 자 한번 이렇게 옆에 놔보세요. 많이 크죠? 많이 크죠? 좀 많이 크네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 진짜요?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줄어요. 그 혹시 네. 이 패티 같은 거는 아무래도 네. 다졌잖아요. 네. 그럼 그냥 일반 고기 굽는 거랑 좀 차이가 있나요? 이제 일반 덩어리 고기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너무 센 불로 굽지 않는 게 좋아요. 아 너무 과하게 센 불로 구우면 네. 얘가 생각보다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네. 그냥 중불로 한 번만 뒤집어도 충분히 익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소리 들리시죠? 네. 사실 전 굽는 냄새 나요. 그렇죠. 네. 네. 딱 빗소리 나면서. 나도 이렇게. 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 좋아요. 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반대쪽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지금 노릇하게 잘 구워주고 있죠? 네. 네. 이게 네. 처음에는 중불로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불을 조금 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겉을 맛있게 구워야 돼요. 지금 저는 보면 바삭하죠. 살짝 지금 뭔가 수분감이 있고 되게 촉촉하게 보이잖아요. 네네. 이제 촉촉한 것들은 안에 이제 머금고 있고 이제는 겉을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감칠맛을 올려야 돼요. 겉바삭하게군요. 그래서 네. 제가 불을 네. 세게 올려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올해도 혹시 네. 버섯 채취하러 가시나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이제 다음에 올해 만약에 제가 또 송이산에 네. 올라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꼭 한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 초선이죠. 같이 가요. 아 진짜로요? 네. 저도 경민 씨처럼 얼굴 다 가리고 같이 올라가죠. 저는 오토바이 헬멧을 쓴 거예요. 아
어떤 헬멧을. 아, 그 괜찮네요. 네, 이렇게 뭐 만약에 비가 오면 네. 좀 앞에 좀 닦아. 네,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이제 버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 이렇게 하면 맞나요? 네. 아, 근데 확실히 크기도 줄어. 엄청 맛있어 보여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어 보여요. 이게 치즈가 또 들어가죠. 아, 치즈 네. 중요하죠. 네. 제가 치즈 또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한번. 아, 이제 두 장씩 올리겠습니다. 두 장씩.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불 끄고 30초만. 불 끄고 30초. 네. 불 끄고 30초. 오케이, 오케이. 잔열 가지고 익을 수 있게끔. 네. 네. 자, 도와드릴게요. 자, 불 끄고 30초. 30초. 야. 와. 와. 와, 대박, 그죠? 마지막도 네. 경윤 씨가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네. 마무리를 하는 네. 건가요? 네, 이거는 아, 우리 이렇게 경륜버거. 경륜버거. 네, 네. 하... 먼저 발라주세요, 양쪽으로. 어. 아, 양쪽에 다 바르면 되나요? 네. 아, 이렇게. 좋습니다. 되게, 아, 후하네요, 오늘. 네. 아, 햄버거 아주 후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패티라도 올리면. 크... 하나 크게 떠가지고 올려주세요. 하나 크게 떠가지고. 네, 네, 네. 크게 아, 떠가지고. 아, 네. 자, 중간에만 올리면 다시 또 이렇게 제가 버거 패티를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와. 리치 버거 만들겠습니다. 와, 먹고 싶다 진짜 이건. 진짜 이건 먹고 싶다. 와, 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 그럼 제가 먼저 가져갈게요. 네. 야, 이 무게 빵 네. 눌릴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한 이건 10cm 될까요, 고기가 지금? 아, 진짜요? 이게. 네. 야, 이거. 야. 가능하시겠어요? 와, 엄청 크죠? 와, 맛있다. 되게 고기가 두꺼워서 엄청 기름지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뭔가 진짜 되게 고소한 지방의 그 맛있는 버거를 먹는 느낌이다라고 딱 해가지고 고기가 잔뜩 들어가다가. 네. 씹으면 이게 신맛이 나요. 맞아요. 빵부터 그리고 패티까지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소스. 와, 이게 소스가. 아, 생각보다 제 취향이에요. 진짜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서. 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바쁜 시기가 또 지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 네, 맞아요. 멤버분들하고 꼭 한번 만들어서. 네. 진짜 즐거운 홈파티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네. 기회가 되면 또 멤버들에게 이 맛을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또 맛있는 요리 알려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메뉴를 들고 올 테니까. 채엽이 구독, 좋아요, 알려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